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경은입니다. 먼저 오늘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태풍 힌남노의 발생 등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개최됨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모든 지역에 부디 태풍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생활 속의 자원순환 실천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자원순환의 날 조직위원회가 2009년부터 지정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원순환의 날은 순환경제, 사라지지 않는 자원이란 주제로 순환경제 사회전환으로 자원이 무한히 활용되고 국내 자원 안보에도 기여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열리는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은 1부와 2부로 구성되고요. 1부는 기념사를 시작으로 축사, 정부 포상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2부는 자원순환과 순환경제를 주제로 한 자원순환 테마 토크 그리고 순환경제 실천 현장을 탐방하는 영상으로 구성된 자원순환 온토크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화진 환경부 장관님의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장관 한화진입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부득이 영상으로 대신하게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힘써주신 공로로 상을 받으시는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자원순환의 날 주제는 순환경제, 사라지지 않는 자원입니다. 홍수, 폭염 등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한 위기 속에서 화석연료와 제품 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폐기물을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정하고 다각도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생산 단계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페트병의 30% 이상은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하고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국민들이 일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다이앵컵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부득이 사용되는 일회용 컵에 대해서는 수거와 재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해성이 적고 재활용이 잘 되는 품목은 순환 자원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함으로써 고품질 재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폐플라스틱에서 1/10 유를 추출해내고 추출된 1/10 유가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를 제조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민 개개인이 생활 속에서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을 실천하는 행동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오늘 자원순환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캠페인과 체험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오늘 기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해철 위원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전해철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기후와 함께 일어나는 환경변화가 모든 국가의 글로벌 이슈로 자리 잡으면서 각 국가들이 그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기념식 개최에 힘써주신
한아진 장관님을 비롯한 환경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자원순환의 날 주제는 순환경제, 사라지지 않는 자원입니다. 전 지구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에게 탄소 중립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선결 과제가 되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원순환입니다.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과 순환성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며 모든 단계에서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버려진 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기념식이 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고 국가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실천과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원순환의 실천 의지를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입법 제도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축사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자원순환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포상에 앞서서 수상하시는 지자체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태풍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시상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유공자 포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 손도기업 성과관리 우수사업장 대통령 표창입니다. 표창장 삼성전기 주 수원사업장 위는 자원순환 선도를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6일 대통령 이어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표창장 주 세아제강 포항공장 위는 자원순환 선도를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표창장 주식회사 LNF 외관공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순환 골재 등 우수 활용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표창장 부산 항만공사 위는 자원순환 선도를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표창장 경기도 포천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대한 표창입니다. 표창장 경상북도 구미시 위는 자원순환 선도를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6일 대통령 이어서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표창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는 자원순환 선도를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다음으로는 포장재 일회용품 사용 감량 국무총리 표창입니다. 표창장 주 농심 위는 자원순환 선도를 통하여 국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6일 국무총리 한덕수 표창장 내일 유업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의 날 유공자 환경부 장관 표창입니다. 표창장 환경실천연합회 팀장 김진열 귀하는 제14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이하여 평소 남다른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자원순환 사회 형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9월 6일 환경부 장관 한화진 표창장 자원순환 사회연대연구원 나혜란 표창장 한국환경공단 과장 강주희 표창장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 부장 한전희 표창장 주동원 F&B 부장 서기택 표창장 사회적 협동조합 애기똥풀 이사장 황지연
표창장 엠백 주식회사 상무이사 김인복. 표창장 제주특별자치시 서귀포시청 지방환경주사 오순옥. 표창장 주 AM특장 대표이사 윤홍식. 표창장 경기도 군포시청 지방환경조사부 이지훈. 표창장 주 E&E 대표이사 강갑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단체에 대한 시상입니다. 상장 환경부 장관상 대상 팀명 에코더 지구. 위팀은 환경부가 후원하고 사단법인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주관한 제12회 청소년 자원순환 리더십 프로젝트 순환도전 공모전에서 우수한 활동이 인정되어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22년 9월 6일 환경부 장관 한화진. 상장 환경부 장관상 대상 팀명 리뉴.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상하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일부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 실천과 순환경제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원순환 온토크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 토크 콘서트 자원순환 온토크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윤희정입니다. 네, 올해로 제14회를 맞이한 자원순환의 날, 이번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순환경제, 사라지지 않는 자원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원순환과 순환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실천을 위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다양한 자리에서 자원순환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한국폐기물협회 우길정 회장입니다. 오늘 온토크를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협회는 폐기물을 취소하고 잘 재활용하고 안전하게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는요, 김미화 이사장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입니다. 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일회용품도 줄이고, 그 다음은 포장폐기물도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다양한 뭐 감량과 재활용을 확대시키는데 시민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년 자원순환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현수 대표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CI 김현수 대표입니다. 저희는 폐기물을 스마트하게 수거하고 스마트하게 선별하는 장비를 제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옆에는요, 홍다경 대표님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쓰레기산을 알리고 있는 환경 인플루언서 홍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이곳의 주인장이신 정다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틀팩토리 대표 정다운입니다. 보틀팩토리는 일회용컵 없는 카페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 이곳 보틀라운지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자원순환 온토크는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사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상 속 자원순환 실천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요. 2부에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키워드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크를 진행하는 이곳은요, 국내 최초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 카페인 보틀 라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토크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원순환 온토크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크에 앞서서 국민들이 자원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실천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궁금해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자원순환의 날 공식 SNS를 통해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무려 829명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설문조사의 첫 번째 질문은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설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가 64%, 정확히 알고 있다 27%로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대부분이 자원순환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를 알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원순환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셔서 정말 기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르면요,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또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그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죠? 그런 의미에서 폐기물협회 회장님께서 자원순환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자원순환이란 꼭 필요한 물건만 사서 아껴서 오래 쓰고 폐기물을 버릴 때는 분리배출을 잘해서 재활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자원 고갈을 방지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고 기후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홍다경 대표님께서는 자원순환 뭐라고 생각하세요? 짧고 굵게 쓰레기의 가치를 부여한 거죠. 쓰레기의 가치를 부여한다. 와, 뭔가 이 친구들도 쓰임이 있다. 쓰임이 있다. 네. 자원순환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용어가 자원순환이라고 그러는데 자원순환은 우리가 익숙한 귀에 3R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줄인다. 그다음 다시 재사용한다. 그리고 한 번 더 재활용한다. 이게 바로 자원순환입니다. 이렇게 하면 쓰레기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후변화라든가 환경오염이 없어지는 거죠. 자원순환은 꼭 필요합니다. 자원순환에 대한 소개 한번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두 번째 설문조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자원순환을 위해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설문조사의 한 25% 정도가 분리배출을 철저하게 해주신다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또한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분리배출에 대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몇 가지를 꼽아보면 투명 페트병을 헹구고 라벨지를 떼고 압착해서 버리지 않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지, 또 그리고 우유팩은 종이로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라고 또 질문도 남겨주셨습니다. 또 이와 비슷하게 분리배출 시에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재활용 가능한지, 이와 관련해서는 또 재활용 선별 시설을 운영하는 ACI 김현수 대표님께 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고요. 페트병을 제가 아예 준비했어요. 페트병 투명한 거 안 한 거, 요즘에는 라벨을 띄기 좀 편합니다. 라벨을 띄고요, 뚜껑을 열어서 내용물을 충분히 버려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압착을 해서 다시 뚜껑을 닫아서 버려주시고요. 얘는 플라스틱에, 얘는 플라스틱 비닐통에 따로 넣어주시면 이렇게만 버려주시면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말씀하신 종이팩은 아주 좋은 깨끗한 펄프로 만든 종이라서 종이로 분리배출해도 되고 따로 수거라면 종이팩만 수거하는 곳에 넣으시면 돼요. 순환이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저희가 테트라팩이라고도 하고 드링크팩이라고도 하는데 걔만 따로 수거해서 페이퍼를 만들면 고품질의 페이퍼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수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따로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우유팩을 따로 분리배출할 수 있게 통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몰랐네요. 우유팩은 그냥 그 종이버리는데 같이 넣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질 좋은 재활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이팩은 굉장히 좋은 종이의 질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잘 수거하면 이런 아트지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이 분리배출 시 어느 정도의 불순물이 재활용 가능한지.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많이 짓고 있는데 1년에 10곳 정도를 지어요. 사실은 너무 스트레스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하다 보면 물도 써야 되고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방법으로 제가 최근에 서울의 한 도시에서 선별장을 지어서 몇 분이나 이렇게 버리시나 조사를 해봤어요. 네, 2%에서 3%만 이렇게 버려주세요. 너무 적은데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자원순환의 큰 의미, 대의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플라스틱을 줄여서 버리는 게 페트병으로 다시 만들 수 있게 하는 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더러워도 괜찮아요. 근데 아까 부피가 되게 크게 되면 운송비가 많이 들어요. 거기서 발생하는 CO2고 이렇게 하면 전체의 평균 20분의 1로 부피가 줄어들어요. 차가 무거워서 못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피를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몰랐네요. 저는 그냥 아까 비닐 떼고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늘 버렸는데 압축도 해야지. 네. 압착
이라고 압착. 저희가 부르고요. 네. 자, 앞으로 분리수거시 좀 잘 비우고 또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이런 것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자원순환 활동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봤더니 분리배출 다음으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거의 22% 정도가 답변하셨는데요. 네, 김미애 이사장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제 요즘 배달 음식 많이 시키지 않나요? 네. 그랬을 때 젓가락 같은 거 이제 안 가져오게 하고 그다음은 먹지 않는 반찬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것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죠. 저희들이 2019년부터 그 이 배달의 민족하고 같이 젓가락, 숟가락 뭐 안 받기 그걸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3년 동안 약 7억 700만 건이 전체의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어요. 그만큼 일회용품들이 원천적으로 줄였다는 거고요. 그 다음은 저희들이 또 이제 지난해 12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먹지 않는 반찬 거절하기 그래서 이제 했더니 약 1억 7천만 건 정도의 그 시민들이 나는 먹지 않으니까 반찬 필요 없어요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전체 그 배달량의 7.1%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이 단순하게 그냥 실천만 해도 이렇게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를 줄이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잠깐만 이렇게 돌아보면 다양한 활동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홍당영 대표님은요? 저랑 같이 활동하는 청년들과 이제 저는 친환경 여행 많이 가면 이런 이제 여행에서 지켜야 할 룰이 있어요. 오늘 1박 2일 동안 이 정도만 쓰레기 배출하자, 10명에서. 이렇게 많은 크기로 그렇게 하면은 그걸 진짜 지키려고 그들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설문으로는 반대로 자원순환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항목이었습니다. 주로 일회용품 사용이 편리해서 또 저렴해서 이런 의견들을 엿볼 수가 있었는데요. 정다운 대표님께서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 제로웨이스트 매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국민들이 일회용품 줄이기를 실천하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실천 방안은 사실은 굉장히 많고 그 난이도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한번 줄여볼까라는 분들이라면 거절하기의 방법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회용품이 그냥 김밥집에 가도 제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나무 젓가락에 검은 봉지 채로 주시고 그리고 빵을 사 뭐 샌드위치 하나만 사도 물티슈를 얹어 주시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하루에도 주어지는 일회용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거절만 해도 좋겠다. 그래서 김밥을 살 때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알아채고 봉지랑 나무젓가락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 가는 카페에서 빨대는 안 주셔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 이 말을 하루에 정말 좀 의식적으로 많이 써보면 좋겠다. 안 주셔도 괜찮아요. 네, 안 주셔도 괜찮아요를 많이 써보면 좋겠다. 그런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안 주셔도 괜찮아요. 늘 생활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을 위해서 사실 일상에 약간의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일회용품 없는 카페를 운영 중이신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일회용컵 없는 카페, 일회용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정말 안 쓰는 거를 미션으로 하고 이제 이 공간 사실 만든 거여서 커피를 팔고 싶어서라기보다 일회용 컵을 안 쓰는 카페를 검증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만 해도 매장 내에서도 다 일회용 컵을 쓸 때여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우선은 컵은 하나도 없는 일회용 컵은 없는 상태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텀블러를 다 기부를 받아서 그거를 도서관 대출카드처럼 만들어서 대출카드 작성을 하고 빌려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개선을 해서 지금은 저희가 공유를 하기에 적합한 컵을 개발을 하고 뒤에 잠시 보이는데 부트클럽이라는 걸 운영을 해서 부트클럽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앱으로 대여 반납을 그래서 이 동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동네에 이제 18곳의 카페랑 함께 하고 있어서 저희 공간에서도 빌리고 다른 곳에서도 반납하고 그게 되게 낯설 것 같지만 이 동네에 계신 분들은 이제 굉장히 자연스러워지셔서 아무렇지도 않게 빌리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제로웨이스트 마켓 뭐 그 포장재 없는 가게라고 하는데 포장재 없는 가게가 전국에 한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커피 판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용기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은
손님들은 물건을 사러 올 때에는 자기 용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플라스틱 자체 사용을 줄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천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가게들이 활성화되고 뭐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플라스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고요. 네, 정말 적극적으로 좀 참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설문 결과를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 표시 제도 또 그리고 빈 용기 보증금 제도 등 다양한 자원순환 정책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좀 물어봤습니다. 전체 설문자의 한 43%가 교환, 수거 이런 장소 또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을 해주셨고요. 또 28%는 정책을 잘 알지 못해서라고 답변을 쓰셨습니다. 특히 설문조사 응답자 829분 가운데 무려 116분이 정책과 사업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직접 의견을 작성하셨습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작 국민들이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텐데요. 패널분들께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제 저희가 주로 다니는 대중교통이나 아니면 KBS, JTBC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공익광고 형태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 자원순환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계속 보여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계속 이제 영어를 듣듯이 우리 국민들도 계속 들어야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국민신문고나 이제 청년분들도 서울시 정책 네트워크라는 팀에서 정책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정책도 제안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가정이나 회사 그리고 우리 주민센터 내에서 리더들이 진짜 자원순환 교육을 받아서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공유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실천을 하려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이 있어야 그 다음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리더들이 그 교육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아야지만 또 사실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원순환인 날에는 그 실천하는 거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안 하는 거라든지 쇼핑백을 갖고 다니는 거다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 중에 정말 몇 분들이 오염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걸 버리세요. 재활용 선별장인데 코로나 중에 마스크를 많이 버리시거든요. 그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람이에요. 그분들도 오염이 될 수 있고 남이 쓰던 마스크를 손으로 걷어낼 수는 없거든요. 또 담배꽁초를 그 페트병 가득히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 정말 몇 퍼센트인데 그분들 때문에 공장이 하루에 몇 번씩 서야 되고 일하시는 분들이 겁나서 그만두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게 레귤레이션과 페널티를 철저하게 잘 주시면서 동시에 다양한 그 프로모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그렇지만 너무 겁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마스크 어떻게 버리세요? 이 꼭 끈을 그 잘라서 해야 된대서 끈을 다 양쪽 자르고 그걸 따로 버리고 그다음에 마스크 이렇게 돌돌 말아서 버리는데 맞나요? 솔직히 말해서 안 그래도 그러니까 분류만 해주면 돼요. 우리는 종량제 봉투 수거 시스템이 아주 정착이 잘 돼 있어요. 재활용 봉투에만 넣어주지 않으시면 돼요. 마스크는 재활용이 안 됩니다. 종량제 봉투 속에 꼭 넣어주세요. 다른 데 넣으시면 안 돼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잘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들의 그 자원순환 인식부터 실천과 참여 방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국민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들어보는 자원순환 온토크 1부 시간이었습니다. 이어 2부 토크에 앞서서요, 오늘 패널로 참여해주신 홍다경님께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순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잠깐 해당 영상 보시고 2부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인 지집의 홍다경입니다. 제가 오늘 자원순환의 날을 기념해 1일 리포터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자원순환을 위해 노력하는지 탐방하기 위해 제가 직접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고고!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서울시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인데요. 지금부터 여기 계시는 주민자치회 부회장님과 함께 분리수거 수거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와, 보기만 해도 엄청 깔끔한 게 느껴졌는데요. 주민자치회 부회장님, 이곳 주민분들께서 분리배출 실천을 어떻게 잘 하고 계시는지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실의 관리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들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분리배출을 잘 해가지고 투명 페트병과 음료병이 최상의 품질이잖아요. 그걸 재활용해서 우리한테 최상의 어떤 옷과 가방과 양말의 어떤 생활용품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걸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주민들이 처음보다는 많이 호응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심히 홍보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더 홍보해가지고 한 분이라도 더 열심히 하게끔, 그리고 할 때는 속에 깨끗하게 이물질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하고 그 다음 찌그러뜨려서 뚜껑을 닫아서 배출하는 거, 그게 100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100점. 왜? 비우고 헹군다, 분리한다, 썩지 않는다. 비행 분석이 잘 실천되고 있고 특히 투명 페트병만 별도로 배출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분리배출된 플라스틱과 다양한 재활용 가능 자원들이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화면으로 쏙쏙! 투명 페트병 등 분리배출한 쓰레기들은 어디로 갈까요? 분리배출한 쓰레기는 가장 먼저 재활용 선별장에 가게 되는데요. 재활용 선별장에 온 다양한 쓰레기들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골라냅니다.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하기도 하고 최첨단 장비 그리고 AI 로봇 선별기까지 동원하여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들을 골라내게 됩니다. 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선별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들은 최종 압축하여 새로운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오, 정말 멋진데요? 첨단 장비로 선별할 줄은 처음 알았네요. 재활용 선별장으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쓰레기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도 신경 많이 써야겠어요. 여러분, 혹시 국내에서 버려지는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대표적으로 BYN 블랙야크라는 국내 의류 브랜드인데요. 잘 분리배출된 15개의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면 티셔츠 한 벌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BYN 블랙야크에서는 분리배출된 페트병을 가공하여 고품질 장섬유인 의류용 원서로 다시 만들어내 티셔츠, 의류용 충전재, 가방, 신발 등 패션 아이템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버려졌던 폐플라스틱이 패션 아이템이 된 것이죠. BYN 블랙야크에서는 플라스틱이 더 이상 버려지는 게 아닌 삶에 플러스되는 플라스틱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실천에 힘쓰는 플라스틱 프로젝트, 자원순환 실천기업 BYN 블랙야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자원순환을 통해 재탄생한 제품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와서 사용되고 또 우리의 일상에서 자원 절약에 도움되는 제품들이 있을까요? 바로 그 현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고고! 네, 이곳은 웬만한 건 다 알맹이만 살 수 있도록 준비된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제로웨이스트 샵 알맹 상점입니다. 이곳에서 제품 판매와 여러 가지 자원순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식품부터 세제, 화장품, 리필 스테이션과 커뮤니티 회수센터도 따로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맹러들이 이곳을 방문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맹 상점은 껍데기는 가라, 알맹이만 오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름 그대로 알맹이만 사실 수 있게 노력하는 상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세제나 화장품 같은 액체류도 내가 쓰던 용기를 가져와서 리필을 해갈 수 있게, 그래서 새 용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구매를 해가실 수 있는 그런 리필 스테이션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저희가 일회용품 되게 싫어하거든요. 한번 쓰고 버려지는 물건들이 아니라 여러 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물품들, 친환경 다용 물품들을 또 판매를 하고 있고, 고체 비누라든지 플라스틱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친환경 용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더 특색 있는 부분이라면 저희가 쓰레기를 모으고 있어요. 재활용, 일반적으로 재활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같이 재활용을 하고 이런 걸 기업과 정부에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소비자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그런 친환경 활동 플랫폼 같은 상점입니다.
저도 참여하고 싶네요. 지금까지 자원순환을 위해 배출부터 선별, 재활용, 재사용까지 다양한 부분을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저희가 나설 차례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자원순환을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순환경제사회를 앞당기는 밑거름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사소한 내 주변에서의 실천과 변화라는 것 잊지 말아야겠죠? 오늘부터 자원순환을 위해 우리 함께 실천해봐요. 와, 잘 봤습니다. 일상에서 쓰레기를 버릴 때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들을 분리배출하면 선별과 재활용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으로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를 순환경제라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런 순환경제를 위해서는요, 국민뿐만 아니라 폐기물 재활용 업계, 생산, 유통 업계, 그리고 정부까지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하나가 돼서 그 과정을 이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자원순환 온토크 2부, 바로 이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세 가지 키워드인 국민실천, 재활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까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패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국민실천입니다.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실천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김미아 이사장님.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일회용품을 줄이자, 포장재를 줄이자, 그리고 분리배출을 잘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분리배출도 열심히 해놨는데 아까 이제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다 해갖고 찌그러뜨려갖고 분리배출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그럼 재활용 제품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러면 제품을 만들 때 누군가가 구매를 해줘야만 이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시장이 돌아가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 제품들이 잘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분리배출 줄이기 다 잘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재활용 제품을 많이 사주는 거, 이런 것들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아예 포장재가 없는 이런 리페어 매장, 이런 매장들을 많이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하나 안 쓰는 거와 그다음 분리배출 잘하는 거, 그다음에 재활용품을 구매해 주는 거, 그리고 이런 일회용품 아예 안 쓰는 매장을 많이 이용해 주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정다운 대표님께서는 사실 지금 보틀 라운지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시죠? 네, 독립분들한테는 이제 좀 익숙한 공간, 네, 일상 속 공간처럼 돼서 이용을 하시는 편인데, 사실은 근데 저희가 뭐 세제 같은 걸 리필하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뭐 일부 식자재, 티라던가 이제 그런 거를 포장 없이 사가실 수 있지만 한 품목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해도 일상에 있는 많은 품목들이 다 해결이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무포장으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로웨이스트 이렇게 파는 매장들도 이제 더 많아지면 좋지만 그냥 보통의 가게들, 내가 빵을 사러 갈 때, 뭔가를 사러 갈 때 내가 담을 용기를 가져가서 사는 거, 그게 처음엔 어색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빵을 살 때 비닐을 굉장히 많이 썼고 빵을 많이 사 먹다 보니까 이것만큼은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주머니를 항상 챙겨가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동네 사람들, 이 동네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릴 때는 물건이 참 귀했어요. 연필도 귀하고 그래서 몽당 연필도 이게 볼펜 깍대기에다 끼워서 쓰고 그 이면지도 뒤에다가 뭐 산수 같은 거 계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물건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조금 쓰고 버리고 볼펜 같은 것도 리필해서 10만 사다 쓸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고 물건을 정말로 좋은 물건을 사서 오랫동안 쓰는 것이 이 폐기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옷도 그렇고 어떤 그 소지품 같은 경우도 좋은 걸 사서 오랫동안 쓰면서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그 국민들이 좀 실천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옷 쓰레기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할리우드 배우들 중에서는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이제 그 자기가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MZ 세대들이 나 오늘 이런 옷 입었어, 일회용품이거든요. 거의 그냥 이제 게시물 하나당 색다른 옷을 입는 게 그들의 스트레스 해소라고 하는데
이런 문화를 좀 바꾸는 것부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가 물물교환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아나바다 운동처럼. 그런 것들을 청년들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싶어 해요. 특히 명품 옷들을 좀 얻고 싶어 하는데 이런 걸 물물교환 장터를 열면 정말 요즘 청년들 층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말씀한 것 중에서 잘 실천하고 있는 게 저 주로 이제 사실 아나운서다 보니까 옷이 많아요. 약간 색깔별로 다 똑같은 모양의 옷들이 많거든요. 저희 아나운서들끼리 같이 돌려 입어요. 사실 이거 제 옷이 아니라요. 다른 아나운서 옷이에요. 오늘 빌려 입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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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도 하고 버리는 것보다는 이제 땡땡 마켓에다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렇죠. 저희 나이 때는 약간 땡땡 마켓을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활용품 이런 그 이제 제품들을 우리가 많이 구매해주면 전 세계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프라이타이잖아요. 프라이타이는 제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거든요. 굉장히 비싸요. 비싼데 왜 프라이타이의 제품이 한국에 오면 그렇게 잘 팔리는데 한국에 있는 제품들은 안 팔릴까요? 그만큼 수준이 똑같은데, 질과 수준이 똑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프라이타그는 그 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구매해주고, 유럽의 국민들이 열심히 구매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명품 브랜드로 올라섰고요. 그리고 한국의 재활용품들도 저는 이제는 명품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은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다양한 것들 중에 의류 폐기물. 네.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의류 폐기, 의류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저는 늘 고민입니다. 수거함이 따로 있잖아요. 다양하게 수거를 해요. 근데 수거할 버리신 의류 폐기물 중에 80%는 쓰레기예요. 이불 같은 경우도 의류 폐기물을 버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되게 고민 많더라고요. 이불은 의류가 아니잖아요. 입는 게 아니라 덮는 거죠. 네, 쉬워요. 입을 수 있고 내가 이거 입을 수 있는데 내 몸이 너무 부럽거나 혹은 내가 이 스타일이 너무 싫어 하는 것만 버리는 거고 구멍 나서 못 입거나 혹은 오염이 심해서 못 입는 거는 의류 폐기물로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가연성 폐기물로 돈 내고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최대한 접어서 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패스트 패션 그래갖고 네. 그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패스트 패션을 적게 이용하기. 그래서 옷 하나를 사면 오래 입고 되도록이면 그 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스트 패션 같은 이런 의류를 많이 구매하는 것도 지향을 했으면 합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 두 번째 키워드가 바로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약하고 분리배출한 자원, 재활용돼서 우리에게 어떻게 되돌아오죠? 홍일종 회장님? 예,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건 종이 같은 거 대부분 다 재활용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재활용할 때 이제 폐지를 일정 부분 넣어서 종이를 만들고 특히 골판지 상자 있잖아요. 요새 택배가 많아서 이제 골판지 상자가 많이 이제 유통이 되는데 그 부분도 대부분 이제 재활용된 거라고 보면 되고 또 우리가 우유팩 같은 것을 잘 씻어서 말려서 배출하면 우유팩만 모아서 그 비닐 안에 코팅이 되어 있는 그 안쪽은 아주 좋은 펄프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티슈나 우리 화장지를 좀 만들기도 하고 또 유리병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해서 이제 이 스크래치가 가면 재사용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회용 그 유리병도 있습니다. 바카스병이나 좀 작은 병. 이런 것을 이제 파쇄 다시 유리병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뭐 건축자재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금속캔이라든지 알루미늄캔 같은 경우는 금속캔은 주로 이제 그 철근 같은 거 조금 건축자재를 많이 만들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그걸로 알루미늄 부품 같은 것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식품 같은 거 스티로폼에 많이 담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스티로폼 같은 경우 그 송장이라든지 테이프를 잘 띄고 버리면은 그걸 파쇄해서 녹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펠렛을 만든 다음에 우리 그 사진 액자라든지 우리 그 목욕탕에 이제 발판 같은 것도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 저 연필꽂이 같은 이런 문구류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럽니다. 샴푸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병을 버리면은 그걸로 플라스틱 병을 다시 만들 수도 있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재활용해서 뒤에 보면 우리 가전제품 만들 때 뒤에 까만 거 있잖아요. 그 TV에 뒤에 까만 면이라든지 뭐 컴퓨터에 뒤에 까만 면 그런 것도 대부분 다 재활용한 플라스틱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수 대표님이 정말 또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만든 페트병이 자연을 오염시키고 바다에 있는 거북이를 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아만 주시면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기
옷, 버려진 옷을 완전히 새로운 다시 옷으로 만들기. 지금 버린 모든 플라스틱을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기가 목표예요. 그래서 플라스틱 필름, 우리 비닐이라고 하는 방망용 플라스틱을 다시 모아서 석유로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 활발한 투자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모아주기예요. 거기다가 음식물을 좀 묻혀도 사실은 괜찮은데 여기저기 뿌려만 주면 수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모아만 놔주면 새로운 플라스틱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술은 오고 있고요. 그때까지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사실 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부들이 이제 정확하게 좀 분리배출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세요. 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시설들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회사에서 어떤 걸 봤냐면 뭐 방송국이었는데요. 열심히 분리배출 했어요. 그리고 페이퍼 있고 다 했어요. 나중에 근데 청소하시는 분이 한꺼번에 싹 모아가지고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이렇게 분리했는데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우리 상업용 빌딩 이외에 네. 주택에서도 많이 발생해요. 근데 분리가 정말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의 범위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수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대분류를 어느 정도 해서 한 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혼합 수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발생하는 CO2량이 훨씬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 이후의 기술은 사람이 하기보다는 기계가, 장비가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조금 아까 사용했던 페트병이 얘가 페트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은 얘가 똑같이 생긴 모양이 페트도 있고 PLA도 있고 PBT도 있고 PBAT도 있고 PHA도 있고 그래요. 인간의 눈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자 물병이고 플라스틱이었어? 깨끗해? 라면 한 곳에만 모아주면 얘들을 가져다가 분리할 수 있는 장비들은 점점 개발이 되고 있어요. 다만 양이 많아지면 돼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재활용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거든요. 약간 좀 덜 쓰고 줄이고 다시 쓰고 이 부분이 선행이 굉장히 많이 다 되고 그래도 나온 것들 아까 이제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지만 뭘 하고 있나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거의 다 나는 분리배출하고 있어. 재활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분리배출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너무 미안해 삼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거 말고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그거보다 그 윗단계의 것들이 훨씬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많이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버려진 거가 재활용이 잘 돼야 되는 것도 맞고 기술적으로도 발전해야 되고 이제 그게 다 많지만 그것만을 생각하고 정말 재활용이 될 테니까 라는 마음에 그냥 정말 절대적인 양이 너무너무 많이 늘었잖아요. 특히 이제 배달 이런 게 늘면서 그래서 줄이고 줄인 다음에 그래도 나오는 것들 에 대해서만 우리가 재활용이 돼야 된다. 좀 이런 마음이 먼저 좀 생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 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 말과 좀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요. 네. 빨대, 그다음에 그 아까 무슨 아이스크림 회사의 그 네. 분홍색 예쁜 숟가락 현장에서 미치겠어요. 선별할 수가 없어요. 제발 버리지 말아주시고요. 네. 그거는 그냥 종량제 봉투에. 그 다음에 정말 많이 버리시는 거, 칫솔. 아, 칫솔. 칫솔 플라스틱 아니에요? 플라스틱이 여러 종류가 겹쳐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MR이라고 그러는데, 네. MR에서는 못 해요. 그리고는, 치약통? 네네네. 네, 튜브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네, 그렇죠. 치약 튜브, 화장품 튜브, 네. 걔네들은 재활용 안 돼요. 그래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주시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화학적 재활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순환경제를 위한 국민 실천과 재활용이라는 키워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요 국민들이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고 또 분리배출과 재활용을 더욱더 높이고 또 생산된 재활용품의 고품질 유도를 할 수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뭐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대표적인 정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사장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 관련해서 가장
그 발전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95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했거든요. 쓰레기 종량제 말 그대로 내가 버린 쓰레기만큼의 돈을 내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라 보면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뭐 네. 그래서 일회용 컵을 많이 쓴 사람들 자기가 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컵을 잘 갖다 주면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찾아가는 이런 제도가 12월 2일부터 올해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커피숍에 가면 아마 다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한 컵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우리나라 뭐 땡땡 박스 이런데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네. 이렇게 착 하는 거거든요. 시행하는 건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그만큼 플라스틱 컵을 줄이는 이런 것들도 있고 다음은 음식점이라든가 휴게소 뭐 이런 데 가면 앞으로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품을 사용을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보셔야 되면 일회용 뭐 스푼이라든가 뭐 일회용 막대라든가 기타 많은 일회용품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이것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훌륭한 정책이거든요. 플라스틱을 아예 이제 원천 사용을 줄이는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해외에서는 하지 않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진짜 국민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정책이 나올 때마다 뭐 귀찮잖아요. 아우 일회용품이 가장 좋은데 뭐 이런 그 하지만 조금 지나면 아 그래도 내가 참여를 해야지. 내가 참여함으로써 뭔가 사회가 바뀌고 플라스틱이 줄어든다 이러면서 다 참여를 하세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 그래서 법이 조금 이렇게 힘들더라도 국민들은 충분히 그거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 관계자들한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쨌든 법을 좀 강화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일반 그 국민들이나 뭐 소비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은 우리 김희화 이사장님이 설명을 드렸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품이나 용기 같은 걸 제조할 때 유해성 및 순환 이용성 평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재활용을 하기, 분리배출을 했을 때 재활용하는데 좀 지장이 있으면은 동일 제품에 비해서 이제 재활용성이 안 좋으면은 그 제조자나 그 용기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한테 개선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도입돼서 제품에 대해서 그 평가를 지금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순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고 또 하나는 이제 재활 순환 이용을 할 때 그 재활용 제품 품질 좋아야 팔리잖아요 소비자들한테 그러려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 재활용 원료가 품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순환 자원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순환해서 만드는 그 원료가 품질이 좋을 경우는 그 인증하고 그것을 이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뭐 포장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제도도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도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대표님께서는 계속 기술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정책 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토대가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해서 정말 처음과 똑같은 플라스틱을 만들었는데 비용이 4배야. 그럼 우리 고객한테 환경이 중요하니까 돈 좀 더 내주세요 말하기는 참 어렵겠죠. 기술의 방향은 정책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미리 정책은 먼저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기술들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맞게 소비자들이 실제로 배출하는 폐기물들도 그 새로운 기술에 적합하게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일회용품을 안 쓰는 어쨌든 규제하는 정책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이 뭔가 바뀌었을 때 그 변화의 그 크기 같은 거를 규모 변화의 규모라던가 그게 정말 다르고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런 걸 느꼈던 사례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인데 그게 4년 전에 시행이 됐어요. 그 전에 4년 전에는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다 썼었고 제가 테이크아웃 한다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주문을 하면은 방심하면 일회용 컵에 주셔서 저는 굉장히 난감했거든요. 나는 지금 테이크아웃 할 게 아닌데 싶어서 그때는 제가 그걸 주문할 때마다 정말 열심히 말했어요. 머그잔 해주세요. 머그컵에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냥 까먹고 또 일회용 컵에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너무 익숙하게 쓰였던 거를 제가 어떻게 노력해도 이게 안 되고 그런 게 정책적으로 그 규제가 생기고 나니까 정말 신기하게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또 다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 보면서 처음에는 반발도 있고 어렵고 하겠지만 가야 될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규제와 정책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변화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이제 기업들의 책임도 있다 보니까 생산자 책임 제도, 그러니까 환경 부담금을 좀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 폐기물은 우리 일부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건설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이 그 가장 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설 폐기물 어떻게 재순환할지를 우리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고 우리는 계속 물건을 짓고 부수고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건물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력이나 정책이 더 앞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폐기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줄이도록 네. 그 정부에서 그 정책을 좀 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체 네. 그때 발생량이 많은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가 배출량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재활용을 많이 해서 최종 매립하는량이나 재활용률을 높이고 매립량을 줄이도록 하는 그런 목표를 할당해서 그것을 실천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그 오래된 건물을 해체해가지고 하고 이제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좋은 뭐 아파트라든지 뭐 주택단지를 짓고 있는데 건물을 질 때 보면은 서양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질 때부터 건물을 잘 짓고 유지관리를 잘 해서 오래 쓰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콘크리트나 벽돌로 건물을 많이 짓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렇게 가치를 있게 짓지 않고 또 부수고 새로 짓는 쪽에 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는 것을 기간을 아마 이렇게 늘려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건물을 질 때부터 아파트라든지 어떤 상가 건물이라든지 튼튼하게 오래 질수록 쓸 수 있도록 짓고 유지 관리를 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폐기물 양 자체를 줄여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발생하면은 재건축하는 현장에서 많이 좀 쓸 수 있는 방안을 그 자리에서 재생골재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좀 강구를 해서 폐기물로 발생되는 걸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2부에 걸쳐서 자원순환 온토크 진행했는데요. 각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다경 대표님. 네. 저는 MZ 세대로서 또 정말 지금 계속 전 세계 곳곳에서 기후 위기로 정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도 어떻게 보면 이 지구에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대로 가다간 제 아이들도 못 보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후 위기로 정말 몸소 느끼는 사람으로서 자원순환이 탄소 배출과 연관이 있을까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탄소 배출과 연관이 엄청 있고요. 그래서 쓰레기 문제를 줄이는 것부터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거절하고 내가 좀 덜 소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최근에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책도 잘 모르고 있고 너무 잘 요즘에 이제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가 오늘 이제 다양한 분야에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한번 다시 자원순환의 또 날 이런 걸 맞이해서 좀 더 뭘 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고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혹시 이제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정책들이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한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실제는 이제 각 분야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토크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환경부의 정책도 지원하고 또 지방자치단체 정책도 지원하고 업계 여러 가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이 시행되고 그것이 결실을 맺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쓰레기로 인해서 배출된 전 세계의 40%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체 양의 40%가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쓰레기를 줄이느냐 이건 바로 이제 제로웨이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말 그대로 제로웨이스트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건데 그거는 감량도 충분히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계속 사용하는 얘가 죽지 않게끔
그래서 물건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은 좋은 물건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좋은 물건과 이런 재활용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확대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재활용 선별장에 폐기물을 버리실 때 전자제품 버리시는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들고요. 이렇게 돌돌 말아서 묶어서 버려주시면 저희가 처리하기도 편하고 이 속의 구리를 완벽하게 다시 꺼내서 새롭게 전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긴 시간을 함께해 준 패널분들 그리고 또 귀한 시간 내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 또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자원순환에 대해 많은 분들께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자원으로 되돌아오는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만의 실천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조금 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진행한 자원순환 온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을 실천해요! 네, 자원순환 온토크 영상 다들 잘 보셨습니까?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제14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념식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신경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